사랑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신앙의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굴곡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만큼은 굴곡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도 우리가 혹시나 어려운 환경에 빠질 때에도 우리는 한결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풍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리라는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세상입니다.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는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루시라는 아름다운 인간미의 그 의리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어떠한 의리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디스카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그 보험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로열티 디스카운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한결같은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은 양측 부모들 간의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각각 계약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결혼 계약에서 두 며느리를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이 이제는 이 두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이고 상황적으로 며느리로서의 고생을 벗어나 안락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룻이 흔들리지 않는 의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기 자신의 안락보다도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편안함보다도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의 의리를 지키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의리라는 것은 조건에 따른 계약이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는 건강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성공이라는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적인 축복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올바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계약 결혼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의뢰는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에는 큰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누렸던 이 모든 문화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룻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로 향한 그의 의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삶이라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혹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토요일날 우리의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까지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께로서의 신앙의 의례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한결같은 신앙의 의례를 지키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의뢰는 오랜 시간의 변함없는 자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의뢰는 평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법도 바꾸어가고 있고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심지어는 신앙의 대상까지도 종교까지도 바꾸는 사람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이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달에 월빙 파이큰이라는 사람이 11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08년도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출생해서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그가 나이가 많을수록 장수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다저스 야구팀의 팬으로서 산 것에 그는 유명세를 탔던 사람입니다. 67세 변호사에서 은퇴한 후에 다저스를 따라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1세로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거의 한 게임도 빠지지 않고 다저스의 게임을 시청했다. 그래서 VIP 중에 VIP라 다저스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의 의리입니다. 지역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나의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가지를 추구하고 한 가지를 따르는 것, 이것이 인간미의 의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루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그 순간부터 죽기까지 한결같이 평생을 함께하였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일생 동행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이끄시는 대로 목사들은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교인들은 되도록이면 교회를 떠나지 말아요. 지역이 바뀌거나 특별히 삶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바꾸고 신앙도 바꾸고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도 패턴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쳐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중에 과학이나 다른 종교에 의해서 흔들리면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그 무엇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해서 나에게 좀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 신앙의 의례를 지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애써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룻의 로열티, 이룻의 신앙의 의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따라서 예수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의례를 지킴으로 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이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일편단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나 삶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따라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이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일편단심의 신앙의 의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큰 축복을 주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나 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례를 지켜왔는가. 나는 일편단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이제 일편단심의 헌신을 통해서 평생토록 주님을 따라가기로 약속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흔들리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막아주시옵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은혜로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